안녕하세요. 백일장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 세월 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월 가족들한테 먼저 인사하고 내가 누군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상품부 차상을 수상한 방문초등학교 6학년 전소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참 이번에 백일장에서 차하면은 굉장히 좋은 상이거든요. 뭐 상이야 다 좋지만. 근데 그 좋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우리 세월 백일장을 어디서 알게 됐어요? 어디서 알아서 참여하게 됐죠? 평소 글쓰기를 좋아하는 저를 보시고 부모님이 권유하셔서 그때부터 매년 참가하게 됐어요. 그럼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전에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막 이렇게 운동장 같은 데서 써본 거예요? 그럼 우리 세월하고 인연이 많구나. 그럼 몇 번 도전해서 이렇게 큰 상을 받은 거예요? 네 번. 아, 우리 세월 사랑하는 사람. 어쨌든 고마워요. 자, 이제 백일장에 글을 냈어요. 근데 이제 차에 당선됐습니다. 이런 수상 소감이, 수상이 갔잖아요. 소감이 어땠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너무 놀랍고 너무 큰 상이라 너무 뿌듯했어요. 아, 그래요? 큰 상이라서 뿌듯하고 놀라서 본인이 이 상을 수상할 줄 몰랐나 보지, 놀란 걸 보면? 당연히 못할 줄 알아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네. 자, 그러면은 누가 제일 좋아했어요? 수상했을 때? 다 좋아하셨는데 아빠가 저한테 좋아하는 티는 안 냈는데 자랑하는 게 있다는 거 듣고 나서 되게 좋았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3월부터 또 백일장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할 수 없이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데 백일장에 참여하고 싶다든가 백일장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좀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저도 1등을 한번 해보고 싶기 때문에 글 잘 쓰는 사람들은 최대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 예! 우리 소예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비켜라 해야 되겠네. 언젠가는 다 이거는 세월 백일장은 순수 백일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제를 주기는 하지만 소예가 쓰면 처음에는 여기 뭐 방문초등학교 전소예 이렇게 했는데 일단 작품이면 뜯어요, 저희가. 그럼 심사위원 선생님들은 누가 누구 글인지 몰라요. 그럼 이제 만약에 소외 글만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 매기다 보면 점수는 이 작품 좋다 한번 보자 그러면 겉닦개를 딱 하면 점수해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력이 있을지 실력이 없는 친구가 덤빌지 모르지만 자 우리가 3월달부터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을 가고 다시 한번 백일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좋은 성적 냈는데 혹시 평상시에 글쓰기나 뭐 그걸 위해서 특별히 훈련하거나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있나요? 연습이나 활동 같은 거는 딱히 안 해봤는데 생각나는 글 같은 거 짧게 메모하거나 습관이 있네. 혹시 어머니는 예전에 그 문학이나 뭐 글쓰기 이런 거에 관심 있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관심 없었는데 딸이 뭐 유치원 그때부터 혼자 이렇게 뭐 동화 짧은 거 이런 거를 쓰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월 백일장 이제 있는 걸 알고 근데 3학년 때부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년 그냥 고3 때까지 매년 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논술에도 도움이 되고 학과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니까 계속해서 도전해보고 또 수상도 하고 널리 퍼뜨리고 그러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와서 인터뷰에 응해주고 또 여러 친구들을 위해서 작품을 소개해 줄 건데 백일장 수상 작품인 우리 소예 학생의 작품 낭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할게요. 모서리. 나는 할아버지 집에 있는 밥상에 앉을 때면 유난히 모서리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소희야, 모서리에 앉으면 복이 달아난단다. 그러니 할아버지와 자리를 바꾸자꾸나.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나랑 자리를 바꾸면 할아버지 복이 달아나잖아요. 그냥 내가 여기 앉을래요. 괜찮아, 할아버지 복이 달아나면 이 할아버지가 복을 꽉 잡아서 소희한테 줄 거거든. 이 이야기는 벌써 5년도 더 지난 이야기이다. 우리 할아버지는 암이라는 나쁜 병과 싸우다가 5년 전 하늘나라로 넘어가셨다.
할아버지는 유독 나를 아끼고 좋아해 주셨는데 나도 그런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할아버지 집에 가자고 매일 엄마에게 졸라댔다. 나에게 할아버지 집은 놀이공원보다 더 신나는 곳이었다. 친구들이 비행기를 탔다고 자랑할 때 나는 할아버지 비행기를 탔다고 자랑하였다. 물론 조금은 부러웠지만 할아버지 비행기를 타다 보면 그런 생각은 저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다. 친구들이 동물원에 갔을 때 나는 할아버지 집에서 토끼를 바라보았다. 토끼가 너무 귀엽다고 몇 시간 넘게 토끼집 주변에 앉아 토끼를 보고 있을 때면 내가 토끼를 보는 것과 같이 할아버지도 나를 예쁘게 바라봐 주셨다. 다시 집에 돌아갈 때 할아버지는 항상 소희야 또 놀러와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마치 놀이공원에 갈 수 있는 티켓 같았다. 난 매일 그 티켓으로 할아버지 공원에 입장한다. 할아버지가 또 오라고 하셔서 또 왔어요. 할아버지가 모서리에 대신 앉아주실 때에는 정말 나에게 복이 온 것 같았다.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사주시고 아빠가 나를 놀이터에 데려다 주시고 신기하게도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병에 걸리셨을 때 나는 혹시 할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다 주셔서 나 대신 나쁜 병에 걸리신 건 아닌지 너무 슬펐다. 아주 아주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할아버지를 만난다면 나는 할아버지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복을 다 주셔서 저는 정말 건강하게 자랐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 대신에 모서리에 앉을게요. 오늘따라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너무 그립다. 아, 정말 잘했고 아까 소의 마음보다 이렇게 할아버지랑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는 가족애를 그려준 것 같아서 너무 좀 뭉클한 작품이었네요. 또 그런데 그렇게 소의 많이 사랑하고 복을 다 주시는 할아버지가 지금 안 계시지만 항상 할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요새는 좀 핵가족이라 그런 게 들잖아요. 그런데 아주 좋은 작품 이렇게 낭송 잘해서 고맙습니다.